해변에도 따스한 기운이 완연한 봄날, 바다가 아름다운 구좌읍으로 떠났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이쁜 바다를 자랑하고 있는 세화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오늘 만나볼 주인공의 힌트가 바로 이 장소에 있다고 하는데, 저기 이제 우리 해녀분들이 계시고, 바다, 해녀, 해산물이구만, 해산물. 멍게소라 전복! 야, 맞죠? 근데 멍게소라 전복을 인터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힌트가 뭐가 있을까요? 해녀 박물관인데 여기가. 오늘의 주인공 과연 어느 분일까요? 함께 확인하러 출발하겠습니다. 오래된 작업대와 능숙한 가위질. 대체 뭘 만드는 걸까요? 오늘은 50년 세월 해녀 곁을 묵묵히 지켜온 주인공을 만나러 갑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눈부신 이곳은 구좌읍 세화리. 해녀 간판이 붙은 한 가게를 찾아봤습니다. 화실인 듯 각종 재료와 도구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계셨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계신데 어느 분이... 아니, 사장님,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이거 해녀 잠수복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주인공은 해녀가 아니라 해녀들의 필수품인 해녀복을 만드는 장인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이거 원래 어머니가 했었어요. 처음에는 뭐 어머니한테 용돈 받으면서 이거 시작한 거라 가지고 이거 하다 보니까는 뭐 지금까지 왔어요. 사장님은 해녀들만 보면 떠오르는 모습이 있어서 일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다는데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물질 해가지고 성게 잡아오면은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어청계에 가가지고 성게 까는 기억 나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물에 들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불 쬐고 또 몸도 녹여가지고 또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잠수복 입고 하면은 거의 서너 시간, 네다섯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해녀들이 또 벌어먹고 살잖아요. 돈도 벌고. 해녀들이 덜 고생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업하시는 사장님. 해녀복뿐만 아니라 추운 바다에서 손과 발을 보호해줄 고무버선과 장갑도 만드십니다. 이런 노력으로 가게에는 동네 해녀분들로 항상 문전성시라고 합니다. 이게 만드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와, 이거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정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바쁜 사장님을 위해서 일일 직원이 되기로 했습니다. 삼촌이 또 왔잖아요, 보니까. 네. 우리 삼촌 오셨네. 네. 뭐 필요하세요? 뭐 필요하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난. 왜 필요? 그럼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그럼 여기? 구경하래. 구경하래? 구경하러도 오셔요? 다른 가게 말고 여기 오신 이유가 있어요? 나? 네. 자꾸 오는 데니까. 자꾸 오는 데니까? 아, 여기 단골이, 몇 년 단골이세요, 우리 삼촌은? 아이고, 50년도 넘었는데. 50년 단골? 아니, 우리 사장님이 여기 가게 운영한 지가 30년밖에 안 됐다는데 무슨 50년 거짓말? 50년. 에이, 우리 삼촌 무슨 거짓말 또. 뭔가 있어 보여요. 대표님 하기 전에 나가 하다가 물려줬거든. 아이고, 어머니이신 거예요? 회장님. 회장님이세요. 아이고, 어머나 어머나. 회장님이셨네요. 아, 그 어머니이시군요, 지금. 그런 거네요. 어머 어머. 자, 직접 누구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해녀 잠수복 만드는 정부미자 자식까지 물려주고 이제 나는 손 놨습니다. 일본에서 처음 고무 해녀복을 보게 된 어머니. 기술을 배워와서 제주에 처음으로 고무 해녀복을 선보였는데요. 단불이 순사니까 이거는 두불도 없고 이거는 단불이니까 책임감이 있어야 될 거다 해서 그냥 밤에도 만들고 낮에도 만들고. 이런 노력으로 어머니의 솜씨는 육지까지 명성이 우와. 자자했습니다. 하긴 또 다른 지역에도 해녀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이제 뭐 줄자 없이 대충 눈대중 그러면 보더라도 눈대중 할 수 있어. 네. 그러면 저는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가슴 둘레가. 너는 96 96 아니면 98이게. 아. 100기요? 96이길 바랬으나 거의 비슷했어요. 아니, 조금, 조금 거의 비슷했어. 제가 전날 많이 먹어서. 아, 그렇죠? 이 센티는 옷 두께인 걸로 이해해 주실 거죠? 아니, 아니. 이제는 며느리에게 재단 기술을 전수 중인 어머니. 끝날 때마다 작업을 지켜보시는데요. 30년 경력의 아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처음 배울 때처럼 잔소리가 이어지는데요. 때론 어머니의 이런 꼼꼼함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총각 때 일하다가 어머니하고 싸워가지고 집도 나가고 그랬지 뭐. 집에도 한 안 들어오고. 근데 이제 결혼 생활하고 하니까는 일단 아기가 있고 하니까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뭐 어쩔 수 없지 이제는. 발목 잡혔지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매일 노력한다는 아들. 자기 책임감이 있어가 잘해. 그거 잘한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 잘해 자기. 말로는 아들이 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시나 봅니다.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해도 해녀복 배달에 동행하며 아들의 일을 돕는데요. 배달을 마치고 모자가 바다를 찾았습니다. 마침 바다에서 막 물질을 하고 나온 해녀에게 가서 안부를 물었는데요. 서미리엔 헌건디.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하시네요. 해녀복을 만들어 온 어머니도 한때는 해녀였습니다. 옛날 우리 나도 잠들 해놔서 그 생각.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데? 어떤 기분에 좀 철학하지. 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고생 많으니까. 돈도 많이 벌지만은 우리 숨 안 쉬면서 작업하니까 옛날 나도 저리 해놨구나. 어머니는 해녀를 보며 고생했던 옛날의 기억들을 잠시 떠올려 보는데요. 누구보다 해녀들의 힘듦을 잘 알기에 몸이 허락하는 한 해녀복 만들기를 멈추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들은 항상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밖에 나오니까는 이거 해녀들 물질 하려고 보고 하니까 어머니 많이 고생하던 것도 생각나고. 나도 이제 이 앞으로 고생을 생각하니까 기가 차다. 나 고생해난 건 물려받는 받을 거니까. 애들도 아직 어린디 세 명씩이나 있는디 그것들 알겠지. 다 키워질 해면은 뭐 잠수복 열심히 만들어야지. 만들어. 무뚝뚝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는데요. 진심이 올라올 때겐 거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따로 뭐 할 말은 없고 하여간 뭐 사랑하죠.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말밖에 할 거 없어. 어머니 이제 잠수복 이제 그만 손 놓고 하라고 해도 어머니는 절대 손 놓으실 분이 아니고 걸어 다니는 하는 계속 내가 잠수복 하는 거를 옆에서 지켜주실 거예요. 해녀와 때려야 뗄 수 없는 해녀복처럼 서로의 곁을 지키는 어머니와 아들. 바로 그 마음이 해녀복 장인이 물려주고 싶은 솜씨가 아니었을까요? 춥지 않아요? 안 추워.